봄빛이 넘실대는 남해, 우리는 작은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KBS에서 왔어요. KBS. 예, 예. MBC, KBS. KBS. ETV. 아. 어디 사세요, 그런데? 수도. 수도. 수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아, 그거 말입니다. 홍합. 홍합이요? 네, 홍합이 유명해요. 나도 가서 보면 알지. 홍합이요? 할머니를 따라 그 섬으로 갑니다. 닫혀있던 가슴을 열어젖히는 비경과 할머니의 푸근한 미소를 닮은 사람들. 손바닥만한 작은 섬이라고는 하지만 모두를 안아주고도 남을 만큼 그 품이 넓은 섬. 수우도에서 보낸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수우도는 경상남도 통영에 속하지만 삼천포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죠. 육지에서 멀지 않지만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섬입니다. 1제곱킬로미터 남짓한 면적에 25가구 50명이 삽니다. 이곳에선 누구를 만나기 위해 따로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구 앞 들마루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만나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 중이실까요? 할머니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죠? 싸우기는 뭘 싸워? 뭘 싸우기고 싸우는 거? 짤만 해서 그러지. 서울 사람들은 짱 싸운다 군이다 시골에 오면. 나만 싸우다 섬 사람들의 투박한 사투리가 외지인에겐 낯설게 들립니다. 시간이 되면 오거든. 네. 오늘 여객선이 몇 시 이렇게 들어오는지 다 아세요, 그럼? 알지, 뭐. 평상을 요 몇십 년을 사는데 할매가 60년을 요서 사는데 그거를 모르면 바보 아이가. 하루 두 번 삼천포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종종 물건만 실려오기도 하는데요. 육지에 있는 상점에 전화를 하면 외상으로 생필품을 보내줍니다. 외상값은 육지에 나가는 날 값입니다. 작년에 이 작은 섬에 처음으로 가게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다섯 분이 공동 창업했죠. 아, 장부도 있네요. 장부 있어 예상값을 갚지. 아. 담내에 필요하다 남으면 적어놨다가 예상값 뒤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장부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도 물품들도 다 같이 돈 모아서 사셨다가 또 팔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합동으로. 그러니까 물인가 전발 예상으로 가갖고 그거 보내주고 해 필요하다 남으면 뭐 안 왔다 정신 탈 때 묻고 뭐. 6만 원이지. 아, 6만 원. 어머니 근데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6만 원. 6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60만 원 아닌데. 10만 원 아이가? 60 아이가? 6만 원. 6하고 0. 6 음세디나. 0 음세디. 아이고 60만 원 버셨어요 오늘? 알아먹는다. 그래도 알아먹는다 우리. 그죠 언니. 아 그래도 알아먹어요? 예 알아먹어요. 6만 원아 수십 년 전부터 수도의 주요 수입원은 홍합 양식입니다. 섬 바로 앞바다에 홍합밭이 있습니다. 홍합배 선장님은 이 마을로 시집 온 소점자 씨입니다. 배는 언제 또 배우셨어요? 옛날부터 배웠어요.
홍암 양식장에 수확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쪽에 오니 홍암 상인께 저쪽에 오니 저분들이 사가는 거예요? 마산에서부터 홍합을 사러 왔습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 씨를 뿌린 홍합은 겨울에 수확을 시작해 4월 중하순이면 반년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상인의 배에는 수확과 세척을 동시에 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게트 괜찮고. 밤 옛날부터 내가 호가바 한 지 한 48년 만이다. 그리고 있는데. 한 38년 만이다. 사람도 전체적으로 수도가 제일 낮다. 사람과 바다가 힘을 합쳐 키워낸 결실이 시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 단장을 합니다. 이 홍합은 주로 어디로 나가요? 서울, 부산, 대전, 전국에 나가. 수도에선 일곱 가구가 홍합 농사를 짓는데요. 힘이 필요한 일이라 젊은 축에 드는 5, 60대 부부들이 주로 하고 있죠. 부부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섬을 한 바퀴 구경시켜 줍니다. 이 시간에 이제 바닥을 물고 간다고 내려올 중이래. 내려오다 들키지. 흑염소네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우던 녀석들인데요. 400마리 때였지 옛날에 몇 년 전에만 해도. 근데 몇 달이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다른 또 깨진 사람 잡아가 이래가지고 붙다가 줄어가지고 그 염소는 한번 잡으면은 마을 주민들이 몰이라 하면은 한 50마리, 100마리씩 몰이라 했거든 한번 할 때. 그래가 각지에서 사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염소 몰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야생이 됐다는군요. 작은 섬마을에 일손이 줄면서 예전엔 남자들만 했던 일을 요즘은 부부가 함께합니다. 소점자 씨는 기중기까지 척척 다룹니다. 우리 어머니 못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헤엄을 못 친다. 헤엄 못 친다, 헤엄. 바닷가에 사시는데요? 바닷가에 살아도 헤엄 못 친다. 빠지면 맥주병이다. 그래도 겁이 하나도 안 나. 이 저 바다 가서 배에서 일로 하거나 저 뗏목에서 일로 해도 겁이 많으면 무나지 일로. 근데 겁이 하나도 없어. 네. 옛날에 홍합도 내가 혼자서 따로 돼 있다. 저 아저씨는 사랑도 저가고 아침밥 먹고 가고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랬다. 배도 없이 내가 혼자서 따로 돼 있다 본 게. 육지에서 시집와 어느덧 섬 사람이 된 소점자 씨. 내일 파실 거예요? 고된 섬살이에 지친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랬을 텐데 그 마음을 몰라주자 힘든 만큼 서운함이 쌓였나 봅니다. 아내가 홍합을 삶는 동안 남편은 슬그머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빨래를 아버님 넣으세요? 여자가 배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돼. 맞벌이 맞벌이. 한 5, 6년 됐는가 봐.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가사를 도우면서 이제 옛날에 젊을 때는 막 하나도 안 했지 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아직 모르고 나이 우리 그 잔 60대 들어야 이런 걸 알지 이제. 아 고생하는 것 같다. 뒤늦게 느끼신 거네요. 아 뭐 뒤늦게요. 뭐 뒤늦게 알았지.
수우도엔 주민들이 손수 건물을 지은 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50년 전엔 학생 수가 100명이 넘었었는데요. 2008년 마지막 졸업식을 치르고 폐교됐습니다. 공골대는 늦어. 느릿느릿. 노인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있었네요. 그래도 소매 아기 웃음소리도 나고 막 그러네요. 예, 아기가 며칠 안 갖고 있는데 아기 있다 이게. 그럼 소매 아기가 무섭겠네. 몇 살이에요? 이제 몇 살? 다섯 살. 와. 여기 살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 수우도에서 나고 자란 소년이 두 아들의 아빠가 돼서 온 거군요. 우리 아버님도 애기 연말할 때 여기서 살았겠네요? 네,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여기 다니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도시에 나갔어요. 이거는 오늘 큰 거 마무리. 그때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한 7명? 7명 정도 있었죠. 완전 이제 어디가? 그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되어야 했겠죠. 비슷비슷하게 생긴 수우도 집들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안팎에 예사롭지 않은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어머니, 저 조각 작품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저기 저렇게 해놓은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아드님? 올가피, 올가피 나, 나. 이 댁의 아드님이 궁금해집니다. 저 베니. 저 사슴, 안바깥 베니. 아, 저기 보이네요? 아유, 눈도 안 눈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빠서 나 뭔 일 있어. 그럼 제가 뭔 일로 가도 눈 거, 눈 거. 올해 여든인 할머니. 눈은 흐릿하지만 아들의 모습만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서울에 있다가 와갖고 내가 아파는 거 막 오다가도 뭐라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몇 년 있었다 서울 가서. 네. 하나 또 서울 있다. 아, 막내예요 그러면? 이게 막내이고. 할머니의 막내 아들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봄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산나물을 채취해 간다는군요. 뭐가 있어요? 달래. 가는 사람 파처럼 생겼네요? 네. 아, 이거예요? 네, 다리순이라고. 장아찌를 해 먹을 수 있지. 아, 이거 장아찌를 해 드시냐고요? 네, 네. 금색에 보니까 뱀비에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뱀비에. 네. 식이섬유율이 좋아가지고 뱀비에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뱀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채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산 위의 아들은 어머니 생각. 산 밑의 어머니는 아들 생각뿐이군요. 서울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정갑 씨는 3년 전 고향 집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전우 있지 않으면 많이 왔어요. 생긴다. 아, 보이죠? 어제만 됐나? 응? 더 삶아야 되지? 예? 어제 생긴다니. 더 삶을까? 아, 조금 더 삶아. 예. 이런 생활이 서울 생활보다 더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영화도 못 보시고. 네.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 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몇 년 됐죠? 몇 년 된 것 같아요.
팔아구나. 산에서 따온 나물은 반찬으로 해먹고 남은 건 팔아서 생활비로 씁니다. 이야, 맛있겠다. 잘 삶아졌어요? 에? 잘 삶아졌어요? 잘 삶았다. 아드님이 일 잘해요? 잘한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섬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해왔던 아들은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면서 어머니. 지금 까야 되겠나? 까야 돼. 예? 까야 돼. 올라가서 내가 깎게. 예? 아예 안 돼. 잠시 깎기도 마고. 찜질로 하지, 찜질로 밤에. 응? 밤에 얼음, 그 뭐, 찜질로 해야 돼. 봄의 쌀이 작은 섬마을 수도를 따사롭게 감싸 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고사리 아침에. 한집이네? 자연 고사리 운동 삼아서 한 3일 만에 한번 때 이게 늦잠 자는 운동하고 바로 자연 고사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포구 앞마당으로 모입니다. 무거워요, 어디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고사리를 꺾어 오셨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파시는 거예요? 예, 삶어 팔기고. 네. 안 삶어 삶아 늙기고 그렇기도. 얼마씩 해서 파실 거예요? 이거 예, 만 원. 만 원. 예. 주말이면 수우도 선착장엔 장마당이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은 해산물과 갖가지 봄나물로 저안을 펼칩니다. 물건이 싱싱하고. 예. 싱싱하고 좋네. 오늘 물건이 좋네. 몇 년 전부터 봄철마다 유람선을 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자연스레 주말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 그리 오다 봉게 나가. 먹는 걸로 찾는 기라. 뭐 이시 뭐 좋겠다 크고 라면도 끼리 좀 좋겠다 크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남한 사람들이 돼지 때문에 농사로 뭔지 문게 너네 요 해보라고 젊은 사람들이 너네 해보라고 그런 기라. 그래갖고 시작하기 된기 댕기 있네. 요리 조금씩 하는 기라. 어디 갔다 왔습니까? 뱀머리에. 정갑씨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골목 갤러리를 꾸밉니다. 바보로봇이에요. 바보로봇? 네, 말 잘 듣는 바보로봇. 왜 이름을 바보로봇으로 쓴 거예요? 제일 자기한테 제일 좋잖아요. 남한테도 피해도 안 주고. 아... 그냥 묵묵하게. 혹시 종갑씨 자화상 아닌가요? 방명록 표지엔 물고기를 그립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물고기가? 아 예쁘다. 할머니 집에 왔던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가 따로 없네요. 기태는 할머니 품처럼 포근한 기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도에 유람선이 들어옵니다. 주민 수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는 네. 저 배편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네. 오늘은 역부로 시간 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정보를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는 지금 인터넷하고 이런 쪽으로 네. 많이 뜨고 있는 곳이라가지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답속하게 돼서. 여기는 얼마인데요? 봄 분위기가 무르익는 요즘은 관광객이 특히 몰리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엔 하루에 1,000명이 들어왔다는군요. 관광객들은 우선 산부터 오릅니다. 산과 기암괴석, 남해의 푸른빛을 동시에 품고 있는 수우도의 매력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예,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통영권에 여기 뭐 섬들 참 엄청 많지만은 이거 보니까 또 조그만한 요 뭐 산은 안 높지만은 진짜로 뭐 아기자기하게 뭐 산이 참 재밌네요. 해발 200m 남짓한 은박산은 천천히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종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구요. 대구에서요? 예. 아, 지역 다 다른가 봐요? 다달로요. 경주, 대구, 여긴 딴디고. 여기가 산이 좋아요. 이뻐. 근데 왜 대구 분인데? 지금 살기는 대구 살고 친정은 충청도고. 그죠? 지금 KBS에서 이거 해놓은 거요. 인터뷰 좀 해줘보세요. 내가, 예. 내가 대장이고 해외고 저 국내고 안 다녀본 산이 없어. 두 분 다 70이 다 넘었어요. 두 분이 같이 항상 다니세요? 예, 항상 세트로. 왜냐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통 한 분이 좋아하시면 한 분이 싫어하시던데. 아, 근데 우리는 같이 내가 시집 오자마자 가르쳐가지고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쉬어주세요. 발랄한 여고생들의 장비가 눈에 띄는데요. 암벽을 타러 왔다는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여학생들이 너무 용감무쌍한 거 아닌가요? 네가 손으로 해. 아, 그거? 다들 긴장된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어디? 야! 아니 뭐 아까 언론에 다 담력이 세다 그러더니 메뚜기. 아. 메뚜기랑 그거랑 달라요. 그렇지. 바위하고 메뚜기는 다릅니다. 그래요? 네, 산타는데 원래 남자들이 더 유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클라이밍은 유연성이거든요. 그 힘이 있다고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특히 유연성이 좋죠. 그 이런 나라에 큰 클라이밍들은 보통 여자들이 많아요. 너도 근력을 다 키우고 있어 그러는 거거든. 일단 여기서 우리 하강하듯이 하강을 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얘 천천히 보면서. 자, 이번 준비. 준비 딱 하고 있고. 약간만 더 내려가면. 지난해 전국체전에 처음 출전해서 2위를 거머쥔 학생들인데요. 5월에 열리는 대통령기 전국 등상대회에 나가려고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장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겠냐 이 생각을 하면 천천히 올라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힘들어. 약간 멀리 가 올라야지. 대범해 보이는 지은이는 해병대 부사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해병대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가고 싶은 로망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운동선수들은 태릉 선수촌이 꿈이듯이 군인들도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센 데랑 강한 데가 좋으니까. 여학생들이 맹연습하는 암벽 아래에선
전문가들이 맨손으로 수직 절벽을 기어 오릅니다. 아찔한 쾌감과 성취감이 등반의 묘미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주는 장쾌함까지 가세하면 그 맛이 더해지겠죠. 수우도는 덩치는 작지만 알면 알수록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해줘야 돼요. 눈과 가슴을 채우고 온 등산객들이 이번엔 배를 채울 순서가 됐네요.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장마당을 펴고 기다려온 때가 온 거죠. 맛있어요. 쓸려면 푸짐한 인심, 그게 진짜 좋은 거죠. 원래 좋은 인심이 좋은 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이게 50년도 뜨된 거니까 뭐. 엄마야 요것도 그럭 봐라 요 아주 옛날 그렇게 서울대 또 드셔보세요. 아 전에 막 받는다. 이런 사람 맛있다. 그런 것도 괜찮다. 진짜 너무 좋아. 나물 한 입도 동네 사람 외지인 할 것 없이 나눠 먹는 게 수도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고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맛있어요. 유람선을 타고 오면 4시간 동안 수도에 머물 수 있는데요. 다들 흡족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 같죠? 오늘 다 갔네요 이제. 한 개 다 갔다 한 개. 하나 파셨어요? 예. 어떻게요 저거? 쌀만 넣어요. 아이고. 나물을 갖고 나왔던 할머니들은 장사가 신통치 못했습니다. 장사 안 되는 날은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뭐 아무 있는 거. 아무. 아이고 나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는데. 아무 말도 못 잡아. 못 잡은. 그리 사는 기다 우리가. 그 마치 이렇게 산다, 이 세계 사람들. 밀물처럼 밀려왔던 육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다시 수우도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장마당에 있던 분들이 여기 또 모이셨군요. 이거 찔러봤다 이거 갖고 쭉 털털이. 쭉 털털이. 쭉 털털이요? 응. 쭉 털털이. 털털이. 쭉 털털이. 이름이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여럿이 뭐 맛있는 거네. 1년에 몇만 원치를 사서 이걸 해가 먹는지라. 맛있다. 천천히 잡사. 이런 걸 한 번도 안 잡사봤지? 어, 그래요. 외지인이 드나들면서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정만큼은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비바람이 거세집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네요. 텔레비전이 왜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위성 안테나. 네. 정갑 씨가 안테나를 손보러 나갔습니다. 안테나 안 나와요. 텔레비전 안 나온가?
들어가자, 뭐. 아니. 나옵니다! 아이고. 뜬금없이. 깨가방! 또 안 나온다, 이거.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 두 개 남았다 또. 다른 아파서 몽글대 이게. 다른 허리 아파졌어.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아들 네. 일곱이. 일곱이나? 아 뭐. 힘드셨겠어요. 눈 안 죽었다. 눈 안 죽었어. 아니 벌써? 아니 둘이 부부피서 이래 애가 되셨거든. 근데 얼마 안 됐지만. 어디 아팠어요? 아님이? 딸들을 가슴에 묻은 뒤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정갑 씨는 이런 노모를 홀로 남겨둔 채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아파놓고 이제 들어가고 한 3년 뒤에 들었는데 지금 내가 아파서 못 나가고 내가 아파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지라고 내를 내가 밥도 못 해먹는데 잘한다 아들 다 착하게 잘한다 텔레비 나온다 고쳤네요 세워 텔레비 나온다 난 이상해 제가 마치면 잘 나온다 그만 놔, 또 봐라. 어머니 품에서 자란 아들이 이젠 어머니를 품고 있습니다. 밤새 수도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여파로 전기 여객선이 결항이 됐습니다. 김평식 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아니 어제 봉합 재질 작업하고 이어졌다 언니라더니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생고생을 해. 올해는 강풍이 처음인데 바람도 이거 태풍급이에요 태풍급 나는 그 매미 태풍 때 초저녁에 자다가 그 옷을 벗고 잤거든 이 바지하고 밤에 나는 어두운데 민발로 산을 토끼가 살았다 보니까 민발로 왕은 민발로 가가지고 밤에 불도 없지 전기불 가삐지 전화 가삐리지 파도가 우리 집에 빵을 덮치가지고 방금 밤에 그 뒤에 산을 내놔 양말로 벗은 채로 캔디바람으로 그래 가가지고 살았다 보니까 생년 내가 처음이지 생년 처음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때 어이 놀라잖아요 안 죽기 다행이지 섬마을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죠 정가봐 야 올리비 봐라 아 이제 또 됐다 그래서 사람과 이웃이 더 소중합니다. 언제 또 일 나오셨어요? 아, 근데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작업하고 있더라고. 좀 도와주는 거예요. 종갑 씨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갑 씨는 이 수도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드세요? 이러한. 네. 상부상조.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수우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선 바람이 여전히 심술을 부립니다. 아, 나 그만 갈려 언니. 올라가세요. 못 올라가시겠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제 내려오는 것도 또 바람이 날아가요. 신발 한 핏이 날아가. 목소리 오늘.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만큼 위력을 떨치는데요. 굴러 내려가나? 혼자
혼자 가네. 근데 어디로 내려? 아니 얼마로 내려오라. 아 뭐 얼마 가지나. 아 나 오빠 걔들 어디 가면. 결국 그냥. 아주머니들은 초입에서 포기를 하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추위를 피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근사한 메뉴판이 붙은 집을 찾았습니다. 방을 제쪽 방 쓰이 저 안쪽 이제 청아에 좀 집중한 제쪽 제 안방 쪽으로 제 뒷방 쪽으로 여기 방 좋을 테니까 여기도 가나 좀 잡으라고 여기. 어 여기도 방 있어요? 예 있지. 어이구 여기도 방 있네. 들어라도 여기 앉아 있어. 방 갖다 줄게. 여 예. 여기 들어. 아따 우리 여 촌에 와서 방에도 들어오고 촌에. 네. 중간참에서 중간참. 기사님은 뭐 해주겨? 손님들은 장만해 온 음식까지 마음껏 펼치고 먹을 준비를 합니다. 정말 너무 고마우시네요. 근데 바람도 불고 이래서 이제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따뜻한 데서 먹게 돼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집주인 임종옥 할머니는 작년부터 간단한 음식을 파는데요. 우리 집 오면 오는 손님도 기안산 손님도 방도 지어줘 보내고 그런다 뭐. 맞아. 꼭 돈을 받으세요. 돈만 떠나서 뭐 나 이거 돈도 벌려고 하지만은 뭐 내가 뭐 자식 키우는 사람이 안 그랬나. 내가 좋은 일 해놓으면 자식한테 다 갈 거고 자식이 덕을 안 보겠나. 안 그랬나. 네. 엄마 맛있게 꼽아줘요. 네. 내 손짓에 보여야지 뭐. 먹음직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부터 모자. 자 건배 제일. 아니 하나도 안 왔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봉실을 야 백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수의도가 좋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박수 가는 마음이 있으니 오는 마음도 있네요 설거지는 손님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돼야지. 그럼 우리 먹었는 건데 그럼 놔두고 가요. 남하는 사람 다리 아파가지고 뭐 하는데. 일반 식당 가면 안 하잖아요. 그죠? 식당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여기는 남의 집 안방이죠. 임종옥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어디론가 갑니다. 홍합을 말려서 파는 친척의 작업장인데요. 다들 일당도 받지 않고 와서 일을 해줍니다. 육지의 셈법과는 다른 무엇이 이곳엔 존재합니다. 임정옥 할머니는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 울산의 부잣집 딸로 태어나 가난한 섬촌과과 사랑에 빠져 수우도 사람이 됐죠. 시동생 6명을 뒷바라지하고 살만해지자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둘이에도 힘든 홍합 양식을 혼자 하다가 돈 벌러 육지에 나갔는데 그만 뇌출혈로 쓰러졌죠. 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며 억척스레 일어났습니다. 요 우리 삼분이고 이게 우리 자나들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잘생겼는지 무슨 말. 지금 아들 돌 때 찍은 사진 찍은 건데 요거는 우리 상둥이고 둘이 그래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나와서 저 사람이 왜 저러가 들어오느냐고 이랬다 그때는 뭐 걸음도 못 걷고 쩔뚝쩔뚝 아주 술독도 못 쓰고 이러는 중풍 걸린 사람 같이 이러 들어오니까 에휴, 저 사람이 저를 건강한 사람 왜 저러가 들어오지 머리도 빡빡 깎고 이러가 모자 쓰고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사람 다 됐다 어른 됐다 근데 내를 지금 사람 지우이 사람들 요즘은 수우도 제일의 멋쟁이로 통하는데요. 이만큼 건강을 회복한 건 이웃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정갑 씨가 또 산에 오릅니다. 저기 뒤쪽으로 가야 돼요. 음반산 뒤쪽으로. 거기 미역이 많거든요. 좀 오늘 좀 힘든 코스를 갈 것 같아요. 산을 넘어야 자연산 미역을 딸 수 있다는군요. 난 코스인데요 아주 미역 따는 게 섬에서 잔뼈가 굵은 정갑 씨 어릴 적 놀이터가 이제는 생계 터전이 됐습니다
어? 성게잖아요. 네. 왔는데 맛을 봐요. 맛을 봐요. 말이 맞네요. 맛있죠? 수우도의 남서쪽에는 또 다른 절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외지인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광이지만 정갑 씨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날 저녁 정갑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쑥스러운가 본데요. 객지 생활을 오래 했던 그는 11년 전부터 고향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향수를 달래곤 했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내가 고향이든지 몰라도 좀 포근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같이. 네, 좀 포근하고 좀 몸이 좀 편안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언제 가장 아, 이 섬이 나를 이렇게 엄마처럼 안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편안하거나. 편안해서?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부담도 안 생기고.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아침 추운 전쟁이잖아요. 완전 요소 타고 나면 교대 쪽으로 하면 이렇게 그러셨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아, 잘 듣고 이라. 근데 웃을 때 보니까 되게 만화캐릭터 닮았는데. 내가 조금 웃음 무장한데. 내 그게 큰 캐릭터이다. 이거 저기 저번에 불렀잖아요, 저. 어? 언제 노래 불렀었어요? 아, 지금 노래 다 잡혔던 자. 안 부른 게. 안 부른 게. 들립니까? 들리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만천야 풀잎이다 피는데 이내 인생은 한몸가몬 흠이나나에 싹지나나 따지야 올 줄을 모르더라.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닐리리야 얼싸졌네 할마요 좋아요 호나비. 김평식 씨가 홍암 양식장을 둘러봅니다. 엊그제 불었던 강풍 때문에 부표 밑에 매달려 있던 홍합들이 떨어져 나가 빈 부표만 떠 있습니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냥 가라앉아. 이거는 떠가지고 달라이 다 대비고 저쪽 그냥 부표가 떠 있는 걸 보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가라앉아야 돼. 지금까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전부 달라진 거예요. 한 2천만 넘어 오늘 더 받지 마요. 하루 저녁에. 오늘도 상인이 홍합을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양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비거지고 엎드리보다. 그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탯줄이 묻은 고향 수우도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바람은 무인도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이 살면서 왕성하게 뛰어야 되는데 암만 해도 내가 나이가 들어 죽을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 마을이 안 해도 다른 적이 살기 때문에 무인도 막 모양으로 막 사람 몇 사람 안 살 것 같는데 더 이상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름에 추석에 이제 이게 문어래요? 문어. 하지만 근심 속에서도 그는 수우도의 내일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정갑 씨는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이죠. 연락 갔다 왔네. 선조가 나. 예. 어, 나갑니까? 어, 내가 지금 강자 딱 떠서 모기도 하나도 안 닿았다. 어. 뭐를 말고, 나무가 뭐 말겠네. 뭐, 처음에는 내가 오니까, 내가 시내 살다 오니까 뭐 전부 푸른 나무고, 예, 이 뭐 무슨 고리 이런 고리 있는 거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선도 따뜻하고, 사람도 또 따뜻하고 그랬지. 내가 전화 한 번씩 할게. 예? 너 애 잘 크나 네 잘 있나 하고 한 번씩 전화할게. 저도 전화 드릴게요. 그래. 다음에 애 크면은 마누라 데리고 내 죽기 전에 놀러 오래 그래. 한 번. 오늘 잘 다녀오세요. 진짜 잘 가게. 그래. 출항하던 배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갑 씨가 힘을 보탭니다. 배를 선착장에 고정했던 밧줄이 풀리자 여객선은 항로를 따라 나아갑니다. 오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수우도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콩 한쪽도 나누는 게 수우도의 삶입니다. 여기 다 땄어. 한 개 더. 이거 한 개 보이 늦었나? 한 개 더 줘라. 그냥 좋네. 안쪽은 빼가고. 섬에서는 이렇게들 다들 사시나 봐요. 아, 뭐 이렇게 갈라먹고 심은 또 갈라먹고 있는 사람이 이리 살지 하면 이런 데서 인심이 그 서울고 집이 나쁘면 사라지나? 뭐 사라지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죽고 없어도 우리 후손들이 살기가 좀 좋다, 아이가. 사람이 인심이 좋다고.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인심이라죠. 뭐 그래야 사람이 사는데 보람이 있지. 우리가 수우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섬이 사람들을 보듬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섬을 감싸는 것도 사람을 품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